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주는 마음을 깊이 알아서 삶을 기꺼이 드리고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지금 아버지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젖어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헤아리기 원하고,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주님 티끌만큼이라도 주님께 위로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시원케 되기 원하고 아버지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나눠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마음을 아는 자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친구로, 아버지의 신부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마음 나눠주십시오.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아버지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말씀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고린도전서 2장 16절. 다 피셨나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이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누가 주의 영을 통달해서 헤아려서 그에게 지도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와 이것이 무엇인지를 상의하였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이사야서, 로마서 등등에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여기는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것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많은 마음들이 있으시겠죠. 또 여러 가지 뭐 느끼신 바들이 있으실 테고, 근데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신 이 교회들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좀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일단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를 우리가 알고, 이걸로 말고 알고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창세기를 가보면, 저기 말씀 딱 드릴게요. 시간을 좀 축이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서. 창세기 가면요, 아담을 주님이 지으시죠.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로 우리를 지으시는 것처럼 아담도 마찬가지로 교제하는 자로 지었어요. 그죠? 그럼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나눴는데, 아담은 처음에 죄가 없었잖아요. 주님과 교제하는데 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제 아담의 이제 에덴 동산에 두시고 선악과를 딱 설명해 주시자마자 바로 다음 구절이 이겁니다. 네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니까 네가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아담은 뭐 그다지 필요를 못 느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만족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아니 죄가 없는 상황에서 주님과 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교제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니까 아담이 뭐 그냥 그런 줄 알았겠죠. 그냥 아멘 했겠죠.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주특기가 나오세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해놓으시고는 돕는 배필과 상관없는 다른 일을 시키세요. 그게 뭐냐면 이름 짓는 거였어요. 동물들의 이름들. 동물들의 이름을 뭐 짓는데 뭐 참 신났겠죠. 그죠? 뭐 하나 지을 때마다 주님이 막 칭찬해 줬을 거 아니에요. 주여, 쟤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 어쩜 그렇게 센스있게 짓냐? 응? 쟤는 이게 악이 있으니까 악어, 막 이런 거. 뭐 하면 또 주님도, 그러면 또 막, 신나갖고 막 칭찬받으니까 얼마나 주님과 교제해서. 아니, 사랑하는 사랑이라면 있으면 뭘 하든 다 좋잖아요. 그죠? 돌아다니면서, 짐승들 보면서 쟤는 저쪽 막, 이게 주님 시키신 일이에요. 돕는 배필 얘기한 다음에. 근데 우리가 말이 이게 한 두 절로 끝나갖고 그냥 뭐, 동물 이름 줬구나 싶지만,
그러면 그 당시 때 이 존재하는 동물들이 이름을 다 지으려면 뭐 짧게 될 수 있는 일은 아닐 거예요. 그죠? 주님이랑 신하게 그러고 있다가 이제 또 아담도 살아있는 인격체다 보니까 이 짓다가 뭔가 애매한 걸 봤을 거예요. 그게 뭐냐? 자, 다 짝이 있죠? 이사야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다 짝이 있는데 동물들 이름 짓고 있는 다 짝이 있어요. 근데 자기 혼자잖아요. 그 다음에 이름을 다 짓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잠들었을 때 갈비뼈를 딱 떼셔갖고 우리 잘 아는 대로 하와를 만들어서 딱 선보이세요. 그랬더니 아담이 아주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이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되게 우리 볼 땐 무슨 소린가 싶잖아요. 죄송해요. 로맨스에 역사가 없어갖고 아담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랑 나랑 한몸. 네가 나, 나고 너 이거예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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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틱한 표현인데 로맨스 역사가 없어서 무식하게 내 뼈 네 뼈 이거요. 네 내 뼈네 이런 거예요. 아주 그런 뜻인데 자 이게 뭐였냐면요. 주님께서 아담에게 자기의 마음을 아주 근본적인 마음을 나눠주신 거예요. 수많은 마음을 주님께서 갖고 계시겠지만 아담으로 하여금 알기 원하는 그 마음이 뭐냐. 자, 이걸 봐서 이제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또 예표 역할을 했던 거니까 보면은 물론 죄 말고요. 첫 번째 아담이고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아담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깊이 잠들어요. 주님이 이 배우자를 주려면 그냥 또 흙 해갖고 이렇게 확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꼭 재우시고 그때 잘 때 갈비뼈를 그것도 다른 것도 갈비뼈를 탁 빼갖고 그걸로 지으세요. 그냥 지으시면 되는데 그죠? 걔에서 아담에게서 빼갖고 재운 다음에 빼갖고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라 그러는데 이게 맞는 얘기죠. 마치 예수님께서 다 하나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을 주님은 죽었다고 얘기 안 하죠. 막 잔다 그런단 말이에요. 스테반 형님이 빡세게 돌을 팍팍 맞는데 우리가 볼 때 막 끔찍한 상황인데 잠드니라 이렇게 돼 있고 주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니까 개념이 우리랑 아예 틀리세요. 전능하신 분의 개념이죠. 다 잔대요.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잤대요. 예수님도 한 잠드시죠. 한 3일 십자가에서 딱 가셨다가 그 십자가의 턱 위에 이 갈비뼈 또 확 찔리셔갖고 거기에 물과 피 마지막 다 쏟으시고 이 생명을 다 쥐어짜낸 사랑 고백을 다 하신 이 그 턱 위에 신부인 교회가 생깁니다. 그 사랑의 턱 위에. 마찬가지로 아담이 잠들었다는 건 강제라기보단 자 주님이 돕는 배피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아직 필요를 못 느끼는 아담과 같이 얼마나 걸렸을지 몇 년이 걸렸을지 모르지만 동물을 지으면서 아담으로 하여금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 그게 뭐냐 자기를 아직 비록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 신부를 위해서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마음을 쭉 땡기신 거예요. 존재적 갈망이라 그럴게요. 저는 존재적 외로움 갈망을 쭉 땡기신 거예요. 그래갖고 한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돕는 배필을 위해서 나 기꺼이 죽기까지 사랑하겠어요. 요 마음이 됐을 때 마치 주님께서 그 사랑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 사랑의 터 위에 이 신부인 교회가 나온 것처럼 잠들고 그때 갈비대에서 딱 떼서 이걸 배우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이 나눠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히브리 말로 신부라고 하는 단어는요, 칼라입니다. 칼라. 색깔이 아니고 칼라인데, 칼라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부예요. 다시 얘기하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이분은 뭐, 딴 거 필요가 없잖아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니까. 뭐, 필요하면 그냥 만드시면 되는데, 이분이 신부라는 이 개념 아담에게 뭘 나눠주고 있냐면 이걸 나눠주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필요한데 내 존재가 너를 갈망한다. 그 신부란 뜻이 이 완성이란 뜻이 있거든요. 히브리 말로 칼날 이게 신부 뜻이 완성이란 뜻인데 그게 뭐냐면 네가 있어야지만 내가 완전해진다. 네가 없으면 나는 불완전하다. 이게 한국 사람들은 잘 이해를 안 돼요. 얼마나 로맨틱한 소리인지. 옛날에 그
영화들 중에 보면 이제 그 프로포즈 할 때요. 그 혼복 이제 미국 여자들이 혼복하는 그런 그 프로포즈 멘트가 뭐냐면 You complete me. 죄송해요. 네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해야지만 나는 존재가 완전하다. 난 너 없으면 난 불완전한 존재. 네가 있어야지만 내가 완전해. 이 뜻이니까 너 없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사시면서 혹시 뭐 이거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으세요 혹시? 이거 없으면 나 죽어. 못 살아 진짜로. 그냥 뭐 단순히 뭐 이런 거 말고 진짜 이거 없으면 나 죽는 거.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뭐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없으면 죽는 거. 근데 딴 거 다 없으나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존재적 갈망은 신부예요. 저 여러분입니다. 너만 있으면 천지를 지으신 이분이 이 마음을 나눠줬던 거예요. 아담한테. 그래서 이게 인류의 시작이고요. 인류의 끝도 신부와 성령이 땅에서 그 존재적 갈망으로 주님 신랑 되신 주님 오십시오. 주님 필요합니다. 이게 인류 역사의 끝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모두 그리고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생명바에 존재적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동일한 사랑으로 신랑을 사모하는 이 순결한 신부를 얻게 되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유이고 또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유입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끝납니다. 이렇게 영원히 쭉 갑니다. 자, 근데 이 마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아담에게 나누고 싶으셨던 수많은 다른 마음 이전에 본질적으로 가지고 계신 이 마음, 이게 성경의 아주 중요한 맥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꼭 우상 숭배를 하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네가 간음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간음했다. 그리고 네가 자꾸 여러분 이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은 여자인 거 아시죠? 여자예요. 여성으로 대하세요 주님께서. 여성으로. 이거에 대해 크게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자, 인류 역사가 하나님께서 여기 기록하신 예언의 성취 과정이잖아요. 그죠? 여기 기록해 놓은 게 다 성취되면 끝나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호세아서 2장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죠? 뭐, 온 이스라엘 다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이스라엘 기도하시는 분들은. 자, 이스라엘이 오랜 기간 동안 없다가 다시 생겨서, 지금 마지막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 준비되고 있는 것들을 온 인류가 보고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아 거의 끝이 왔구나 하는 겁니다. 그냥 느낌상 감정상 그런 게 아니라요 말씀에 의해서 예언상 야 아직 요게 성취되면 다 끝나는데 요게 요렇게 진행되고 있구나를 이걸 보고 마지막 때인 것을 아는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성경적으로 마지막 때라면. 자 근데 그 호세아서 2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녀들한테 너의 어머니를 원망하라. 너의 어머니가 음란하게도 신랑의 나를 버렸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놈 저놈 아무데나 가서 음행을 저질렀고 그 음행을 제하라고 얘기를 해라.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가슴 사이에 음행이 아직도 있고 하여튼 이런 내용들 하나님께서 남녀의 관계를 계속 보시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그리고 이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 자체를 부르실 때 호세아가 예수님과 이름이 똑같죠? 구원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이름이 똑같은데 예수님 예표는 이분이 가지게 된 마음이 뭐냐?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그리스도의 마음인데요. 처음 주님 명하시는 게 음란성 다물한 여인을 결혼하라는 게 주님의 원어적으로 따졌을 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 고멜입니다. 고멜. 아시죠? 화려한 여인네. 이게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여인이다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주님을 떠나서 바람나서 간음하고 이것들을 그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실제로. 했겠죠. 아, 주님 호세의 부르심이 엄청 빡센데. 결혼을 해갖고, 에펜네가 이 남자 저 남자 막 자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배우자가. 결혼하고 막. 그거를 막 잡으러 댕겨요. 자식 낳는데 주님이 이제 이름을 주시잖아요. 자식 이름도
막 내 자식이 아니다, 뭐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이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음행해서 끔찍한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아버지를 모르는 그런 자식들도 나오는 거예요. 쉽게 이스라엘 예표하는 고멜의 실제 삶이었습니다. 그게 호세아 인생이었어요, 그죠? 호세아 인생이 뭐 남의 얘기라고 이제 별로 얘기 안 하다 하시는데 여러분이 호세였어 봐요. 주님이 그걸 명했어 봐요. 밤마다 정말 이 평생 동안에 심령이 난도질 당할 거예요. 그냥 별의별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내가 생명나의 사랑으로 맹세를 했는데 이 예표는 갖고 또 바람 피고 어디서 잡아오고 그러면 또 애인인데 씨는 누군지 모르겠고. 죄송한 표현이에요. 이게 잡으러 댕기고 이 동네의 남자 이런 애들은 그 화려한 이 암키 같은 이 아내인데 암키 같이 이렇게 댕기니까 은란을 막 뿌리고 댕기니까 얼마나 또 무시당했겠어요. 보세요. 난 다 네 마누라는 뒹굴러 봐고 놀아봤는데 무슨 뭐 선지자라고 하나님 섬긴다고 뭐 등신 저거 똑같은 거 손가락 쳐받고 욕먹고 이 호세의 평생입니다. 근데 이제 호세아에게 주님 명하시는 게 결국 뭐냐면 3장에 보면 나오는 게 이거죠. 호세아한테 아내를 사오라고 얘기합니다. 값을 지불하고 보리 한오멜 반, 은 15개. 전 개인적으로 이게 호세아의 전재산이라고 보는데 이걸 두고 사오라는 거예요. 사오라는 얘기는 아내가 팔려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음란함을 이제 직업적으로 쭉 땡기실 직업은 그 당시 때 그냥 성전 창녀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 때 우상 숭배란 게 실제 모여서 이렇게 음란한 짓을 하는 게 바알 숭배고 아세라 숭배였기 때문에 그렇게 바알 신과 아세라 신 앞에서 음란한 짓을 막 저지르면 집단적으로 이게 웬만한 이방 그 예배가 다 그렇습니다. 이방 신들. 지금 마치 외계인 종교 믿는 사람들이 실제 대한민국에서도요 외계인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란 건 집단 섹스를 해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실제예요. 왜 그랬냐면 서로 사랑하라 그랬대요. 외계인이. 이게 외계인 예배예요. 기본적으로. 옛날 이방 예배도 우상 예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들 없으니까 제가 그냥 어른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에 팔려간 거예요. 그래서 거들떠보지도 않았겠죠. 아무도. 그죠? 음란만 깊이 남아서 에스겔서 16장 표현에 의하면 이놈 저놈이건 아무도 따지지도 않고 창녀는 보통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스겔서 16장에 창녀는 돈을 위해서 몸을 그렇게 하지만 너는 창녀보다 네가 훨씬 낙독한 것은 넌 돈이 아니라 스스로 음란에 미쳐가지고 그냥 이곳저곳 아무데나 다리 벌리고 앉아서 누구든 다 네가 받아들였느니라. 그러고도 수치를 알지 못하고 내게 와서 이 주님 말 이 선지서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호세아서뿐만 아니라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 하신 말은 뭐냐면 내가 네 남편이다. 내가 네 남편이다.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네 남편이다. 이게 주님이 계속 하신 말씀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네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음행을 행하는 아내와 같이 나를 똑같이 버렸고 나 네 남편이다. 여기 돌아와라. 자 이런 호세아가 이제 사오죠. 평생을 자기 심령을 난도질했던 자기 아내를 사오는 거예요. 전재산으로. 우리가 호세아라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 끔찍한 내 심령 난도질하고 비웃음거리 수치거리로 만들고 평생을 속속였던 그리고 이제야 마지막 그 음란의 음란기만 다분히 남아서 나이 먹어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버려져 있던 그 성전 창녀 이걸 사갖고 오라는 거예요. 전재산을 두고 집까지 먹고 있으면 다 팔았겠죠. 그죠? 사갖고 오라는 거예요. 사갖고 옵니다. 그럼 명하시는 게 뭐냐면 계유하라. 다시 얘기하면 알아들을 때까지 사랑하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가 많은 날 동안 다른 남자들과 음행하였지만 나를 버리고 그렇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지만 나는 너에게 계속 신실해 왔던 것처럼 너도 이제라도
다른 것들을 버리고 나만 사랑해다. 이걸 알아들 때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호세아 인생이고요. 그 다음부터 메시지가 쭉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마지막 인류의 장면은 뭐냐면 이 호세아서 2장입니다. 광야에 있는 이 여인에게 가서 주님이 계유를 하세요. 알아들을 때까지. 그리고 그제서야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 신실한 사랑을. 예전에는 부담스럽고 짜증나고 이 짐이 됐던 이 사랑을 드디어 알아듣고 같이 올라옵니다. 그때 주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에게 영원히 장가될 것이다. 네 입에서 바알 뭐 다른 이름들 다 제해버릴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 인류 마지막 아주 로맨틱한 장면입니다. 남편을 떠나서 온갖 음행을 통해서 그 죄악 때문에 스스로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됐는데 그걸 다 겪고도 누구도 걸떠오지 않고 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온 세상에 멸시해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끝까지 마지막에 가져서 그를 구원하시는 이 장면, 이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면인데, 자, 주님의 마음. 여러분, 이런 식으로요, 이 대상을 생명과에 사랑한다. 상대방을, 배우자를. 여러분, 혹시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많고, 뭐 하신 분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결혼한다는 건 서로 생명과에 사랑하겠다고 맹세하는데, 자, 그 맹세를 혹시 안 해보신 분들은 이해를 못할지도 몰라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기 전까지는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의 마음을 보면 반대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질투하신다. 질투.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죄성의 질투가 아니에요. 그냥 막 여자들끼리 있다가 막 쟤만 칭찬만해 이런 식이 말고요. 그리고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두고 느꼈던 그런 시기 말고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아직 모른다 할지라도 양심만 살아있으면 자기가 정말 생명과에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나오게 되는 그 대상이 바람을 폈다. 나 말고 다른 것에게 마음을 준다. 뭐 음행을 했다. 이러면 보통 세상 사람들이 반응이 막 어떻게 돼요? 너무 쿨하셔서 오 잘했다 야. 이래요? 아니면 세상 사람들 눈이 확 뒤집어져요. 예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 눈이 뒤집어져서 아주 극단적으로 가면은 뭐 끔찍한 일까지도 나죠. 막 칼부림도 나고 막. 이게 질투하는 마음인데 원래 이 마음은 질투가 우선이 아니라 무언가를 생명다에 정말 사랑한다면 그것이 이것저것 다 이상한 그런 사랑의 모양을 가장한 음란이 아니라 진짜 순결한 사랑이라면 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봅니다. 본인 스스로를. 근데 그 앞에 같이 붙어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소멸하는 불이니라. 여러분, 소멸하는 불이 무슨 뜻이냐면요. 걸리면 다 태워버린다는 소리예요, 그냥. 이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걸리면 다 태워버리는데 나는 소멸하는 불인데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니라. 주님이 질투하시는 것 믿으세요? 안 믿게도 질투하시는데 그 질투하는 마음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한번 이렇게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랑, 뭐 동성애자들이 얘기하는 사랑, 뭐 종교 통합하면서 얘기하는 그 사랑, 이런 사랑들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이라는 건 그냥 뭐 이해가 안 되니까 굳이 설명을 하면 이 눈이 뒤집혀 있는 거예요. 눈이 뒤집혀 있는. 근데 이 정도로 생명과에 사랑하시는데 만약에 그 사랑하는 대상이 딴 데 마음을 둔다. 여러분, 우리가 뭐 계명으로 알지만 성경이요, 우리에게 명하는 계명이 근본적으로 딱 하나로 축약됩니다. 아, 그게 두 개라고 얘기했대요. 딱 하나로 축약됩니다. 우선된 게 뭐냐면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고, 그러니까 모든 방법을 다 구상해서, 그리고 너의 힘을 다해서, 지침하고 능력을 다 동원해서, 그리고 이걸 다 결론적으로 표현하면 네 목숨을 다 쥐어짜서 네 생명을 다해서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킨다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지키는 개념을 보면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이에요. 그죠? 근데 이걸 명하실 때 주님이 그냥 막 새침 하시게 그냥 풀하시게 이렇게 막 난 너 관심 없는데 뭐 이러진 않아요. 그죠? 주님이 먼저 우리 사랑하시는 게 말 그대로 이분이 우리 마음을 다 하십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앉으나 서나 이거 하시나 저거 하시나 항상 마음에 있는 게 뭐냐면 그냥 뭐 할까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부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혹시 무언가를 사랑했을 때 정말 혼밥 빠졌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야 너 지금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보통 이제 예수 처음 믿으면 많이 들으시죠. 예수 믿고 예수 미쳐있으면 막 아 너 무슨 예수 적당해 막 이런 이게 막 미쳐갖고 막 아니면 꼭 예수 아니더라도 그 뭐 하나씩 미쳐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 영원토록 찬송과 찬양을 그냥 깊은 곳에서부터 전심을 다해 올리는 그래도 이분의 영광이 다 표현이 안 되는 이 영원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볼 때 주변 천사들이 아마도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마음에 두기 싫다고 음란함 가운데 주님 왜 다른 것들 가운데 가늠함 가운데 있고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 우리들을 주님의 이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바라보실 때 마음을 다해서 아예 우리 미쳐 있으신 거예요. 그냥 우리에 대해서 앉으나 서나 우리 마음을 다하세요. 그리고 방법을 전능하신 분이 다 동원하셔서 우리 사랑하신 방법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고백을 드렸을 거예요. 뭐 모태신앙부터 시작해서 각자 다 뭐 모태신앙 아닌 분들도 있고 다 인생이 다 주님께 인도된 방향이 틀린데 굳이 보면은 사랑 고백을 미련하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때맞게 이렇게 준비하셨다가 또 한번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하철에도 무식하게 누가 와서 막 소리지르는 게 그 막 사랑 나만 사랑한다고 아니면 또 누굴 통해서 야감야감 갖고 전도를 한번 막 교회 와봐라 다 주님께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던 내가 너를 생명다에 사랑한다고 하는 이 진실된 고백을 우리가 계속 무시해 오다가 고백을 받아들였기에 시끌 만큼 알았기에 이 자리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아멘. 방법을 다 동원하세요. 그 마음에게 본인 어떤 마음이신지를 알아달라고 내가 너 사랑한다 힘을 이분 지치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가 됐으면 내가 누구 좋다 그러는데 한번 세게 우리가 주님께 하는 걸 아주 10분의 1만 아니 1000분의 1만 우리가 당하면은 거의 뭐 실어증 걸리고 난리가 날 거예요. 상처받았다고. 근데 우리를 이렇게 생명다에 사랑하시고 불같이 목숨다에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얼마나 거절했어요. 거절한 정도가 아니라 주님 얼마나 배신했어요. 뻔히 눈앞에 계신데도 주님이 감사하게도 그런 걸 우리에게 그렇게 난도질 당하시고도 나 지쳤다 힘들다 포기하려 한다 이게 아니라 다시 힘을 내셔갖고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끝까지 포기 안 하시고 힘을 다하셨고 하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너무 소망이 있어.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보이셨던 것처럼 자기가 아끼는 가장 소중한 것들 자기 목숨도 인생을 통째로 그냥 다 인생 전체를 우리를 위해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 삶을 위해 1초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돌아가셔서도 삶을 다 바치셔서도 내가 너를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 수치의 자리도 난 너를 위해서 갈 수 있고 욕, 저주, 너를 위해서는 내가 다 감당할 수 있고 그 막장 자리 가서도 사람들이 다 오해해도 나 다 너를 위해서 기꺼이 감당할 수 있고 모든 인생 다 바쳐서 자기 생명 다 쏟으시는 마지막 물과 피 생명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는
생명나게 사랑하신 주님이십니다. 아, 이거 막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근데 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이처럼 생명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 같으십니다. 간음을 한다면, 바람 핀다면, 다른 거에 마음 준다면 불 같으십니다. 제 예전에 이제 저희 그 아내 결혼하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이런 결혼에 대한 마음을 좀 깨닫게 해주셔서, 아 이건 목숨까지 사랑하는 거구나. 아직 결혼한 상태는 아니지만 난 그렇게 마음을 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옆에 내가 뭐 남자를 만나러 간대요. 밥 먹으러 같이. 어 이것 때문에 제가 이게 막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이제 외국에 있을 때인데 승질이 나고 씩씩한 잠을 못 잤어. 배신감에.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옆에 내가 그 애를 왜 만나러 가냐 네가 그랬더니, 아 무섭대, 그러지 말래, 이럴 줄 알았대. 이럴 줄 알면 왜 그러냐고. 거의 우리 한 짓과 비슷해요. 이 죄를 지면 이게 안 주지 뻔히 알고 주님 하나씩 알면서도 무서워. 아주 못돼갖고 그냥. 어? 그래. 죄를 안 지면 되지. 그건 막 내가 네가 왜 만나야 되지 막 무섭대. 아 그럴 줄 알았대. 그러지 않으면 왜 그러냐고 왜. 끊고 간 거예요. 밥 먹으러. 아 물론 제 아내가 꼭 부탁하는데, 이 얘기하면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걸 꼭 얘기해 달래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가는데 생각해봤어요. 제가 얘는 아직 이제 제 아내는 아직 그때까지 모르니까,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이 마음을 주셔갖고 제가 막 조마조마 이렇게 있었는데, 세상에 이 옆에다가 그 다른 남자랑 밥을 먹으러 갈 때 대충 머리 풀고 막 이렇게 광녀처럼 갔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막 그 가기 전에 막 그 거울 보면서 이렇게 막 옷도 이렇게 하고 화장. 오, 이 마음. 내가 아닌 다른 것에게 그런 마음을 이렇게 잘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는, 뭐 무슨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그 마음 자체가 너무나 배신감 느끼고 막 잠을 못 자는 거야. 막 속에 막 이게 주님 주신 마음이에요. 저에게 주님께서 이 시절을 바라보실 때 주셨던 마음이 그때 막 나오는 거야. 근데도요 너무 승질나는데 눈물이 계속 은혜 때문에. 뭐냐면 내가 그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불같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거에게 마음 줬을 때 주님이 느끼셨을 이 질투, 이 배신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아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힘을 다해서 지치지 않고 나에게 그 알게 쉽게까지 인도해 주신 그 감사함 때문에 두 가지가 막 승질나는데 은혜가 확. 주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질투가 불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두려울 정도. 사랑이 강렬하니까요. 흔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요즘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이 마지막 때에 자꾸 사랑을 인본주의적 사랑으로 바꿔치게 하는 게 질투가 전혀 상관없는, 질투를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무언가 생명다해 사랑하면 당연히 그게 다른 것과 이렇게 딴다 가면 이게 질투 나오는 거거든요. 죄성의 질투 하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막 시기해야 된다 이러면서 막 시기하고 다니지 마시고, 사랑 때문에 나오는 이 마음. 한 가지 단적인 예로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고 아세요? 이분이 되게 어려운 불우한, 왜요? 왜 이렇게 좋아요? 이분이 되게 이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죠. 근데 이분이 크게 성공을 했어요. 쇼호스트로.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자기 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간증하고 다녀요. 어떤 간증이냐? 나 이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나 도와줘서 이렇게 성공했다. 오프라 윈프리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고 다니시다가 얼마 전부터 기독교, 예수, 기독신앙이 아니라 뉴에이지 종교를 전도하고 다니세요. 실제 뉴에이지 이 명상가 이런 사람들을 다
교회 불러갖고 뉴에이지 명상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뉴에이지 이 명상 다다가 이르는 지경이 도래요. 그러니까 이 종교로 따지면 열반, 널바나 뭐 이런 거죠. 다 도래는 거예요. 각자의 그리스도가 틀리고. 그래서 막 뉴에이지를 막 가르쳐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뉴에이지에 빠지게 된 간증을 해요. 뭐라고 간증을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을 듣고 자기의 영이 못 받아들이겠더래요. 이상한 영이지, 지 영이, 그죠? 말씀이 질투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질투를 해? 왜? 인본적 기준으로 질투란 건 무조건 부정적인 거. 이렇게만 이게 딱 그냥 규정을 해놨잖아요. 그냥 현대 종교 인본주의 선악의 기준으로. 그래갖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선하신 분이신데 긍정적인 분이신데 질투를 한다고? 자기 영에 못 받아들이겠더래요. 참 분별도 뭐 말씀이 아니라 자기 느낌 이상하다 이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엇나가갖고 이 뉴에이지 전도사가 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런 얘기예요. 요즘에 보시면 대한민국에 크게 드러나고 있는 교회 안에 열매 두 개만 볼게요. 얼마 전에 동성애 축제가 있었죠? 동성애. 거기 이제 그리스도인들 같이 튀어나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동성애의 본질은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그냥 이 동성애의 깊은 본질은 음란이에요. 정욕이에요.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정욕, 정욕 푸는 것, 간음. 이 남자, 이 로마서 1장 이렇게 돼 있죠. 남자가 남자를 보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시죠? 성욕이 불을 뜻이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그냥 남자가 남자를 보고 성욕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끔찍한 짓을 해야 돼. 막 완전 성욕에 그냥 지배당한 거예요. 그냥 이게 동성애예요. 그래서 그 정욕을 부같이 쏟아보고 그 끔찍한 짓을 하다가도 지겹고, 사람 죄인인데 지겹고 뭐하면 얼마든지 딴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결혼이 없고 결혼도 아니고 언약도 아니고 책임도 없고 서로 정욕에 의해 만난 거니까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그 그리스도인들이 종선에 축제 나와서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정욕까지 되어버렸어요. 정욕. 아, 제가 이 동네 노는 양이었어갖고 이제 표현이 확 나올 뻔했는데 지금 이 정욕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전락해버린 게. 그리고 주님 사랑이라 했으니까 뭐라 그러지 말래요. 그게 사랑이래요. 그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질투하도록 사랑하는 그 사랑과는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상관없어요. 오프라 윈프리가 얘기하는 그 사랑과는 상관이 있을까요? 가짜 사랑. 무슨 사랑이냐? 이 뉴에이지적 사랑은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배우자를 결혼을 하셨고 생명과의 사랑으로 맹세를 했는데, 언약을 맺었는데 불같이 목숨 다해 사랑하는데 여러분 배우자가 간음해요. 이 남자 아니면 이 여자 아무렇지도 않게 자고 와갖고는 너무 쿨하셔갖고 여러분 막 시시대고 눈물 뚝뚝 떨어지고 막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얘기하는데, 너 나 사랑한다며, 나 사랑한다며. 이 센스 없게 쿨하지 못하게 그게 사랑이냐? 나 이해 못해주냐? 이런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예레미야서 3장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레미야서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따라주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고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고 하느냐? 2절 네가 행음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느냐? 대체
3절. 그러므로 비가 그쳤고 늦은 비 단비가 다 그쳤는데도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짝을 가져가지고 부끄러움을 전혀 알지 못하느니라. 4절. 그러면서도 네가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는 나의 소시적 애호자이시오니 옛적에 나를 보호하시고 청년 시절 때 인도해 주셨던 분이시오니 마지막 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눈으로 다시 따라와 주십시오.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너의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불같은 마음으로 이 예레미야서 보면 계속 얘기하시는 게 내가 너의 남편인데 어째 날 떠났느냐. 너희가 창녀처럼 심지어 표현을 이렇게 얘기해서 네가 발정난 당나귀처럼 여기저기 아웅대서나 너를 취하려면 누구도 손쉽게 너희 가기만 하면 네가 다 받아주고 나는 너의 남편인데 나는 그렇게 거절하면서도 네가 이 산 저 산 산당 여기저기 나 왜 행함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는데도 창녀의 낯짝 딱 가져서 아이 주님 소시적 내 애호자신데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어? 나 사랑하신다면서요. 창녀의 낯짝 가지고 부끄러움조차도 몰라요. 그렇고 하면서 에이 나 사랑하는 분이니까 무슨 뭐 계속 성질 내겠어 뭐라 그러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너의 욕심을 그 정욕을 이루고 있다. 주님이 이거 얘기하실 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접할 때 주님의 눈물로서 부르짖는 화내시는 근데 그 애증이 그 질투하는 사랑과 그 생명발 사랑과 그 사랑이 같이 들어있는 하나님 눈물의 절규. 그럼 양심이 있으면 응? 실제 결혼생활을 치면은 내가 그 끔찍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데 막 그렇게 울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 때 그런지 뻔히 알잖아요. 이게 나오면 양심이 찔리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주 뻔뻔하게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아유 뭐 소시적 애호자신데 뭐 설마 계속 승질나게 해서 노하기 더디하신 분이시라면서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그 세상 사람들도 양심 안 속이면 부끄러워서 숨어서 겨우 소수하던 이게 그냥 공개적으로 나오고 대놓고 창녀의 낯짝을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욕에 갖다 발라놓고는 전혀 부끄러움 없이 이게 좋은 거다. 그렇게 주님이 이 질투하시고 어떻게든 건지기 원하시는 생명과 사랑하시는 그 불같은 절개 사람들 주님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이스라엘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에요. WCC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왜 다른 것들 이놈저놈 전부 다 내 신랑 하겠다고 하는 이 난잡한 음란한 쇼 여기에 한국 교회가 사랑이니까 평화 좋잖아 연합 이게 예수의 연합이야 이게 예수의 평화야 이게 예수의 사랑이야 창녀의 낯짝을 가지고 있는 이 상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WCC랑 동성애뿐만 아니라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숫자가 한 천만 명 된다 그러죠. 뭐 통계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그러면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개인적 간증이 다 있어요. 그냥 몸만 출석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다니는 못해지는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은 개인적으로 다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그 구원의 손길로 도와주셔갖고 그 간증을 가지고 여기 나오게 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남자는 왕따였는데 아무도 자기 친구 안 되죠 왕따였는데 하나님이 내 친구라는 그 마음을 깨닫게 되고서 나온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여자는 평생 왕따 같은 건데 뭐 이제 예를 들면 남자친구 없이 이렇게 외롭게 있었는데 아, 주님 내 신랑인 것 같아. 그 따뜻함 때문에 나온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사람도 있어요. 병이
났는데 병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병 고쳐주신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서 나온 사람들도 있고. 정말 중요한 건요, 그것들을 허락해 주신 그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 간증이 어떠한 거든 간에.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그 두 같이 사랑하시고 마음으로 어려움 가운데 여러 가지 있을 때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했는데 이걸 알고 왔어요. 예배당으로 나왔어요. 근데 얘가 얼마 안 지나서 그 나에게 손길을 줬던, 이 실제 사람을 따지면 아 나를 그렇게 안아줬던 그게 너무 따뜻했어. 주님이 나 안아주셨을 때,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셔서 진짜 감사했어.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셨을 때 진짜 감사했어. 주님이 내 말에 귀를 기울였을 때 그게 너무 감사했어. 이런 것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개인적으로 따지면. 근데 나와서 이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든 간에, 어떤 놈이든 간에 아,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니까 난 따뜻하게 안아주는 게 좋아. 여기 따라가고, 아, 내 손을 이렇게 포근히 잡아주는 게 좋아. 어떤 놈이든 간에 손을 잡으면 아, 손 너무 좋아. 재정적으로 아 이거 어려운 거 아 나 도와줘, 너무 좋아. 그것을 베풀어 주시고 자기 마음을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 짓밟아버린 채로 이것저것 간판만 있으면 평화, 사랑, 연합, 왕따 당하던 사람들이 그 사랑받고 나와선 조금만 친구 내가 기꺼이 한 내팽개치고 나 친구들이랑 평생 외롭게 지내는, 예를 들면 어떤 자매가 주님의 사랑 받고 왔는데 실제 예수 믿지도 이상한 남자에 들이대니까 주님 어디 갔냐 기꺼이 내팽개치고 그게 다 할 수 있는, 조금만 뭐 있으면 돈에 뭐 있으면 기꺼이 내팽개치고 나갈 수 있는, 잘 되기만 된다면, 사람에게 인정만 받는다면 얼마든지 내팽개치고 갈 수 있는. 이 주님 앞에는 어떤 이러냐면요,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완전 피투성이로 벌거벗어 갖고 최소한의 탯줄도 잘라주고 강모로 싸줘, 최소한의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 않기 때문에 피투성이라도 넌 살아라. 그래서 주님이 신이 돌봐주시고 키워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너무 벌거벗어 있는 이것을 주님께서 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신발 신겨주시고 이렇게 만들어놨더니, 이걸 가지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 이 주님이 주신 이 화려함을 믿고 이걸 가지고 주님이 아닌 다른 남자들을 꼬시러 가고 음행하는, 이 창녀보다 돈도 아닌 생활 위해서도 아닌 아예 음란 자체에 미쳐있는 이스라엘 모습이 옛날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걸 바라보신 주님의 마음은요,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티끌만큼만 부어준다면 감당을 못할 겁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님의 마음 내가 받기 원합니다. 그에 따른 어떤 주님이 원하시는 책임과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좀 이따 오늘 기도하겠지만 주님의 그 마음,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단순히 동성애 WC 이런 것 뿐만 아니라요, 우리 안에는 주님 아닌 다른 것들, 주님의 사랑은 불같으십니다. 주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소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 목요모임 때 계속 나누고 얘기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진노가 예비되어 있는 게 우리 민족 위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항상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있을 때 그 진노가 사그라들었을 때는 다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하는 마음을 헤아린 사람들이 그 질투를 행했을 때 심판이 안 일어났습니다. 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렇게 행했거든요. 주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알고 행했거든요. 그걸 주님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 마음을 헤아린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이렇게 심판을 막은 때는 많지 않아요. 성경에서 심판 직전에 막 막고 이런 것도 이거 많지 않아요. 주님의 질투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게 해결됐다고 계속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많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이걸 그렇게 하지 못해서 심판받는 내용들이죠. 그 심판받는 내용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는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서 63장 5절에 보면 피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를 도와준 자도 없고 나를 붙잡는 자도 없어서 내 진노를 그들에게 쏟았다. 내가 그걸 이상히 여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는 자도 없어서 내가 이상히 여기다가 내 진노를 쏟았느니라. 에스겔서 22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내가 이 성에 성벽을 쌓고 성벽 무너진 데를 막아선 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내 진노를 거기에 쏟았느니라. 그럼 다시 얘기하면 그걸 찾았다면 안 쏟을 수도 있었던 얘기예요. 중보자를 얘기합니다. 중보자. 여러분 중보자는요 기도를 막 땡깡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게 나눠주십시오.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좌 앞에 어전 회의에 참여한 자가 있느냐? 무슨 뜻이냐면요. 성령 안에서 주님이 열방을 다스리실 때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는 것 중에 우리가 이 땅 살면서도 누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 자들에게 중보 가운데 주님의 뜻, 주님 이런 마음이신 걸 헤아리기 때문에 이런저런 성령 안에서 교통함으로 기도로 주님과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주님 마음 아니까요.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공의로우셔서 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불같은 질투하신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 삶을 기꺼이 들여서 그 중간에 막아섰던 삶으로 이 진노와 이걸 막아섰던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신 그 마음 있죠. 이게 중보자들에게 필수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제 표현을 좀 어떻게 할지 몰라갖고 그 어전 회의 앞에 나가는 거 뭐 하여튼 이렇게 표현할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게 엄청난 뜻입니다. 주님의 예수님의 그 마음처럼 기꺼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내 보잘것없는 삶이지만 받으십시오. 내 삶을 깨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원래 이 마음 깊은 것 이것 때문에 이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걸 조금만 이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요거 하면 제가 미약하나마 요거 이런 하나님과의 여전회의가 그냥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 중보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거의 전제는 하나님께서 온 일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 원하시는지 그리스도의 그 생명다한 사랑과 그게 어긋났을 때 있는 그 질투하는 그 마음을 해야 되는 성령 안에서 이게 유일한 기본 전제입니다. 여러분 민족이 지친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 전 상황 가운데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한 9년 정도 예수님 믿고 이런 중보의 자리 가운데 이게 두게 하셨는데 이 중보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많이 지쳐요. 항상 주님이 마음 확 주셔서 또 확 이렇게 가다가 좀 지나면 또 이렇게 지쳐갖고 나 안 해.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문창극 총리 후보자께서 가셨죠? 가셨죠? 뭐 그거는 사람이 그냥 그분의 이 영상을 쭉 본다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악의가 있어서 막 이거 아닌 이상은 이 사람이 표현은 동의 다 못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든 나빠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건 다 알아요. 예를 들면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죄악 때문에 일어나는 그 재앙 중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이분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냥 이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 뜻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자꾸 이렇게 꽃을 잡아서 난리 쳤는데, 그걸 뻔히 많은 사람들이 선동인 걸 다 파악하는데도, 그냥 여론의 입김들 따라서, 원칙,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시 얘기하면요, 우리도요, 이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보루,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죠, 교회는. 원래 이런 자유민주주의 토대로 생겼던 이런 국가들은요, 하나님 나라, 말씀을 토대로 된 그걸 이제 모방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법치주의예요. 말씀대로,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다수결이 아니라 그래도, 말씀이 맞다 그러면 맞는 것처럼, 법치주의가 아주 기초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이제. 완전 깨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계속 기도해온 것처럼, 이 한국에 있는 이 나라의 상황과 이것들이 신앙과 상관없는 세상적 어떤 이런 세속적 일이 아니라 이게 같이 돌아가고 있는 일이란 걸 온 국민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계속 공개하시는 때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때가 정말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정말로. 그 외에도 참 이런 것들 참 지쳐요. 무엇을 왜 이렇게 과연 이 나라가 인간적인 마음으로요 지칠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뻔히 적화될 거 그 순서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긋나지 않았어요? 계속 가고 있어요. 조금 미뤄질 때가 있는데 그 방향대로 계속 가고 있어요. 아주 신실하게 딴 건 안 신실한데 요건 신실해요. 가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지칠 때면 솔직한 마음에 나라를 떠나고 싶은 마음 많았습니다. 뭐냐면 그래 알았다 그냥 안 일어나니까 나는 아주 그냥 가서 주여 나 선교도 하고 그냥 복음만 전하고 살래요. 요 인간들 알아서 하시게 뭐 적화를 맛을 보시든 뭐 알아서 하시게 요런 마음을 지치니까 이제 악독한 저의 죄성이 다 올라오면 감사하게 주님께서 쳐주세요 저를 감사한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주신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내 일이 되고 내가 주체가 된 상태가 지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상태에서 주님께서 감사하게 또 회개 딱 시켜주시면 다시 이렇게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이제 주셨던 그 도구로 쓰신 말씀이 뭐냐면 책이 뭐냐면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내용 다 아시죠? 우리는 볼 때 그냥 짧은 책이고 그냥 스토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일단 스토리 혹시 모르신 분들 위해서 잠깐 하면은 주님이 요나한테 저 다시스 있죠. 요나가 다시스 엄청 아 니느웨 엄청 싫어했나 봐요. 그 아수르 얘네들이니까 막 싫어했나 봐. 걔한테 가서 이제 곧 심판이 임한다라고 전화를 해요. 그랬더니 거절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고 해서 얼굴을 돌이켰다고도 있어요.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로 막 가는데 배에서 막 온갖 일이 다 일어나갖고 하나님 모르는 애들이 다 막 뭐냐 그래갖고 요나가 선지자잖아요. 하나님 알아요 나라. 그래갖고 아 나 때문에 그럼 어떡하냐 나 죽여 던져 그 걔네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요나가 그때 입 고백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이러고 댕기면서 너 그럼 왜 그랬냐 했더니 아 그냥 싫어서 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 고백으로 하나님 경외한대요. 그러고 하나님 죽여서 던지라고 그랬더니 요나보다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더 경외해. 주여 우리의 손에 피를 찾지 말아주세요. 지가 그렇게 해달래요. 이래갖고는 두렵고 떨림으로 얘를 던지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알게 돼요. 하여튼 뭐 이벤트 때 많아요. 그럼 얘 주라를 갔는데 그냥 한 방에 죽는 게 아니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저 이런 인간 처음 봤거든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산 사람 그 안에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죽는 것도 아니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있는데 뭐 상상이 어렵죠. 그때 드디어 회개가 터져요. 주야! 한 장을 다 써요.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주여 회개를 해요. 그랬더니 그 물고기가 니누의 앞에 외쳐 나와갖고 이제 알겠다고 내가 이제 순종하겠다고 주여 이래갖고 가갖고 메시지가 정확하게 이거였어요.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신다. 40일.
근데 니느웨는 3일 길거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회개했다면 회개란 건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해진 거거든요. 단순히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 마음껏 순복되고 거기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와갖고 뭐냐면은 3일 길인데 하루 동안 딱 아, 니네 40일 때 내 죽는다 니네 그냥 이러고 댕긴 거예요. 하루 동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금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한 거예요. 이해돼요? 정말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 니네 40일 있다가 이렇게 죽을걸? 뭐 이런 식으로 댕긴 거 하루만. 그랬더니 이걸 듣고 니네 사람들의 왕부터 다 회개를 하죠. 아, 옷 찢고 뭐하고 다 회개를 하고 그러는데 그때 요나가 승질나요. 팍! 내가 주여 내가 왜 주님 피하고 가는 줄 아세요? 내가 요럴 줄 알았어. 뭐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 사랑 많으시니까 요놈도 안 주시겠다 이거잖아요. 이러고 승질나요. 주님 앞에 하나 말해 날 죽여 놈도 살릴 바에 나 죽여달라고 막. 그러고는 진짜 이 인간이 못된 게 자기가 하나님 얼핏 알기 때문에 지금 이거 회개했으니까 지금 심판이 아님할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하냐면은 그 자기가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협박한 다음에 안 떠나고 그 앞에서 봐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요렇게 한번 주님 앞에 꼬장을 한번 부렸으니까 재단용으로 내 투정을 받으시고 요놈도 죽여버리겠지? 이런 마음이에요. 진짜 독한 마음이에요. 그래갖고 40일이니까 그대가 기다려보는 거야. 너무 덥잖아요. 밖에 막 확 뜨거워 죽겠는데. 이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아, 얘 너무 고생하니까. 요나가. 아, 생각하사, 넝쿨 하나 쫙 당겨주세요. 뜨게 막, 이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전, 주님 죽었으니네. 막 이런 마음이었는데, 넝쿨을 주님이 탁 당겨주시니까, 시원해갖고 막 좋아갖고 보고 있는 거야. 여전히 마음은 저놈들 언제 죽지 이러고. 다음날 주님께서 벌레를 하나 예비하셔갖고 넝쿨을 쫙 먹죠. 다시 햇빛이 쫙 오는 거야. 그랬더니 그 악독한 마음 주님께로 또 터져요. 죽여달라고 나 그냥 응? 나 차라리 죽이라고 죽이라고 그냥. 죽여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주님 앞에 지금. 진짜 못돼갖고. 근데 주님이 아 우리 승리 같았으면 이걸 그냥 확 치면 되는데 거기다 대고 또 같이 대화를 시도하세요. 눈높이 맞춰갖고. 왜? 왜 그렇게 네가 죽이까지 승질내냐? 아, 나 죽이라고, 나 죽이라고. 난 죽음이 앞당하다고, 죽음이 앞당하다고, 죽여달라고. 그때 이 요나서 마지막 절이래요. 네가 지금 수고도 안 해서 길리지도 않고 수고도 안 한 이 넝쿨. 이거 하나 지금 이렇게 가도 이 난리를 치는데. 요거 하나 네가 수고도 안 한 길르지도 않고 수고도 안 한 요거 가지고 지가 이 난리 치는데 내가 저기에 좌우를 분변 못하는 12만이 이대로 끝장나는 걸 아끼는 게 너한텐 그렇게도 안 좋은 일이냐. 이랬더니 요나서가 딱 끝나요. 그제서야 회개한 거예요. 요나가 다시 얘기하면 회개란 건 그제서야 주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예요. 지식으로 말고요. 입의 고백으로 하나님 경외한다는 얘기 말고요. 정말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넘치시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는 마음을. 이게 요나서의 끝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제 니느웨가 이집트에 지금 이집트의 모술 지역이거든요. 북부에. 그 지역에 가면 요나의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왔고 삶을 통째로 드린 거예요. 선교사로 우리 따지면 한마디로 중보자로 그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유대인들이 대속죄일이라 그러죠. 유대인들이 지금도 1년에 하루를 24시간 전부 다 금식해요. 전 국민 다. 아, 이스라엘이에요. 아, 물론 꼴통도 몇 명 안 하겠지만 전 국민 다 해요. 대속죄일이에요.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한다고. 그 전 동안에는 뭘 하냐면 그 전 9일 동안에는 자기가 1년 동안 잘못한 사람 일일이 찾아서 다 용서를 구하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 대속죄일은 하나님 앞에 그 잘못한 걸 회개한다고 금식하면서 쫙 회개하는 거예요. 온 국민이 다. 참 훈훈해요. 그죠? 근데 그 대속죄일 때 읽는 책이 뭐냐면 요나서예요. 요나서. 그러니까 제일 못됨의 본질이에요.
굳이 얘기하면. 그리고 요나의 기적, 예수님이 보여주신 걸 요나의 기적이죠. 이렇게 얘기하죠. 3일 동안 요나가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있다 다시 살아나는 요거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면 사람마다 믿음이 좀 틀리지만 한국 교회만 사도신경에서 뺀 부분이 있어요. 한국 교회에서만 뺀 거. 논란이 되니까 조금.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동안 지옥에 가시는 내용이 있어요. 지옥으로 내려가시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원래 사도신경에는 한국 교회만 뺐어요. 논란이 되니까. 전 동의 안 하셔도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들이 그대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실 때 대속하는 척한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있어야 될 거를 완벽하게 대속하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편의 예언대로 주님께서 이제 나오신 거죠. 그걸 이제 가둬놓을 수가 없게 돼. 음부의 권세가. 자, 요렇게 돼 있는데 그게 요나예요. 다시 얘기하면 지옥 가는 짓 있죠? 그 지옥 가는 짓에 대한 대가 이 요나서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 죄성이 아주 본질 중에 본질이.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아요. 어떻게 임하시는지 잘 알아요. 이렇게 하면 회개하고 요하고 뭐하고. 하나님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독함. 그러니까 중보하다가 지치면 이런 요나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죄송한 게 더. 그럼 지금 요남서로 이렇게 탁 쳐주시면 또 회개하고 주여. 여러분,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이 이 나라를 향한 중보의 마음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아멘. 그 책임은요, 어마어마한 책임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도 우리 동역자로 여기시잖아요. 그죠? 아멘. 아까도 몇 구절 얘기했지만, 우리 중보자들이 포기하면,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중보자들이 포기하면, 그때 주님의 진노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주님 포기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 기도를 몇 가지 지금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는 우리가 막 의지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주님께 내 목숨 다한 사랑, 주님이 나 없이는 살 수가 없듯이 주님 마음에는 영원토록 안지나 서나 내가 있듯이 주변 천사들이 이해 못할 정도로 나에게 흠뻑 빠져있고 이렇게 주님 안에 다른 것들에게 마음 주고 뻔뻔하게 와갖고는 수치 모르는 우리들 이토록 질투하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다른 것 말고 나도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주님 더 이상 마음 난도질 안 하고 주님 사랑하는 거 이게 중보의 시작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고멜 있죠? 주님 마음을 그렇게 난도질했던 거 고멜. 그 고멜의 이름 뜻도 히브리 말로 신부의 이름 뜻인 완성과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신부 뭐 중보 이런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 불같은 마음을 성령 안에서 그 안에 거하고 있는 거. 이게 중보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신 이분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마음 그렇게 우리가 난도질하고 주님 아는 것들에게 마음 들어서 그분을 시기케 하고 질투했어. 하고 화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힘을 다한 사랑, 목숨 다한 사랑. 이렇게 해서 이 자리까지 있게 했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마음을 좀 정하고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하는데 하나님만 이대로 계속 짝사랑하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내 주님 외에 마음 들려고 하는 것들 다
당장 이것만 있으면 내 주님께 넘어가려는 어떤 거든간에 나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내가 사모하지 그게 없더라도 나 주님밖에 없고 나도 마음 다해서 주님만 사랑하고 나도 모든 방법 다 동원해서 내 능력 다 동원해서 지치지 않고 목숨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내게 성령을 주십시오. 그 마음가운데 날 붙잡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완악하고 죄인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진 후에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진 후에야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오 그가 먼저 사랑하였음이니라.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내가 매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에게 사랑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른 마음 다 내려놓습니다. 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단순히 종교의 모양으로 주님 아는 것들 회개했다고 치는 것들 입으로 고백하는 것들 기도했다고 치는 것들 이런 거 말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 내게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 내게 정말 주셔서 내가 그렇게 순복하기 원합니다. 아무리 완악한 자리 아니면 중보 오랫동안 해오다 지친 자리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주님의 마음이 임하면 내가 다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일단 가도 주님을 이렇게 소망하고 심으셨사오니 아니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 나도 그렇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 도와주십시오. 주여 뭐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니 그렇습니다. 아니 가면 주님을 그렇게 갈망합니다. 하나님 말에 그렇게 갈망합니다. 아니 내 주님 마음 아프게 두고 용서해 주십시오. 참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 마음 드리지 않고 다른 것들에게 마음 드렸던 것들한테 아니 주님만 순결하게 사랑 바랍니다. 성령으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주십시오. 그 질투하시는 생명 다해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평생 견디 그 마음 알아가기 바랍니다. 성령님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기꺼이 그 삶을 드리셔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중보자로 와주신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마음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이 땅을 비록 주님 앞에 그렇게 가늠하고 수치를 모르는 창녀처럼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 아니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중보자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필요하시다면 기꺼이 받으시고 보잘것없는 삶이냐 주님 마음껏 붙잡아 주십시오. 마음껏 주님 마음 아래에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자비의 통로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아니 여기 있는 우리들과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깨우셔서 아니면 중보자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중보자를 세달라고 주여 말씀을 기다리셨습니다. 주여 알겠습니다. 부대할 것 없는 삶의 주님 삶의 중보를 받으십시오. 이 땅 가운데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 자비의 통로로 그렇게 삼아주십시오. 수많은 아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임하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게 도와주십시오. 기꺼이 주님께 삶을 드리며 아버지 어떠한 모양으로도 우리 민족 가운데 나라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과 놀라운 시기와 그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중보자들로 주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얘기하십시다. 요나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지친 마음이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비록 그 악독한 마음이었지만 어떠한 겸손함으로 어떠한 친절하신 사랑으로 요나에게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주셨는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혹시 아직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아니면 이 땅에는 곳곳에 있는 숨어있는 중보자들 중에 지친 분들에게 주님 그렇게 찾아가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열심으로 그렇게 찾아가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 모양에 맞게 주님 마음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고 그 첫사랑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 책망이 필요하면 책망 가져서 그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소망의 역할을 했던 것들 더 하나님의 마음 따라서 열심으로 더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은혜로 임하여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중보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마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가보셨던 수많은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이렇게 주님 찬양하 주십니다. 드립니다. 어린 가운데 이렇게 주님 겸손하고 자비로우신 마음 가지고 친절하신 그 마음 가지고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아버지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좋겠습니다. 당장 여기는 우리들 아니면 우리들 주변 가운데 있는 분들 중에 우리가 잠깐 나왔던 것처럼 창녀의 납작을 가지고 영적인 실제적인 음란과 간음과 여러 가지 것들을 죄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되려 뻔뻔하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간판 달고 있고 그렇게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의 심령을 난도질하고 있는 이 우리의 모습들을 본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질투하시는 마음과 생명다에 사랑하시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기도뿐 아니라 가서 외치는 것과 행하는 모든 것들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든 것들로 우리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고백의 통로가 소망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니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주십시오. 이 땅을 불쌍히 여기서 그들도 그렇게 돌아올 때까지 주님의 열심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고 이 땅이 무너져 있는 모습들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심령을 난도질하는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주님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했습니다. 주여 아멘 아멘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처럼 난도질하고